이런 난도를 하게 됐어. 무슨 밸런스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화제의 영상 함께 감상하시죠. 소머지. 이 자세가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렇게 하고 던져요? 아니 또 저희 또 제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난도 최상, 도 최고, 상상을 초월하는 신수희씨의 320도 회전시구는 국내는 물론 세계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시구 영상은 미국의 한 야구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Unbelievable. 무협영화. Unbelievable한 시구를 위해선 더 Unbelievable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멈추셨어요? 아유, 더 심각하게 그렇죠. 땀 너무 흘리면서 긴장하고. 올림픽 때보다 더. 어머. 그리고 이어진 리얼 고개 시구. 우와. 이거는 아무도 못 잘 거야. 뜨거운 또 관심까지 보여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수지 씨 다음에 또 멋진 시구 기대할게요. 수목국 시청률 1위, 매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런데 이런 명품 드라마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드라마 속 오게티, 미친 수다된 레이더망에 딱 걸린 그 장면. 드라마만큼이나 흥미진진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니 너의 오게티가 보여. 너목들 오게티 첫 번째, 박사 이종석 씨를 찾아 다급하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이보영 씨. 이 장면의 오게티 눈치채셨나요? 확인 들어갑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이보영 씨. 그런데 집안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수컷이 마법까지 사라진 잠금 장치. 경찰도 의심할 만하죠? 진짜 이상하다. 쪽방촌에서 오게티 두 번째. 점심 식사 중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이보영 씨와 검사. 들었다고 봐주면. 이 장면에 어떤 오게티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도구! 이보영 씨가 들고 있던 손가락이 갑자기 직대로 변신! 이보영 씨도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저도 좀 당황했어요. 조금 저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막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보영 씨.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상한 짱변지편! 이종석 씨가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놨던 소금통! 그런데 돌아서는 단 몇 초 만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술. 왜 저래? 소금통. 이번엔 이종석 씨가 누워있는 쿠션에 주목해주세요. 방금까지 무늬가 있었던 쿠션이 어느새 회색으로 변신. 오늘 여기서 자. 이종석 씨 몸 상태에 따라 색깔이 변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 그거구나. 오게티구나. 몰랐어요. 이거 촬영할 때는 사실 이 쿠션이었나 이 쿠션이었나가 헷갈려갖고 그냥 아무거나 베고 자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한 스릴러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찾아갈 거예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타입니다. 컴백과 동시에 3주 연속 1위, 무서운 돌풍을 몰고 있는 시스타. 그런데 난데없이 무대 위에서 정체모를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명 타조춤이라 불리는 그녀들의 댄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1위한 기쁨을 어떻게 좀 몸소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네, 타조춤을 왜 하필 타조춤인가요? 의상이 약간 타조스러운 의상이 있었어요. 이제 밑에가 이제 털로 풍성한. 아이를 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신이 나가지고 좀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타조춤이 어떻게 되게 돼서 타조춤의 창시자 효린의 춤.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 건가요? 진짜 타조 같은데요? 네. 자신이 타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조금 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조금 눕고 예. 표정은 도도하죠. 네, 도도해야 돼요. 예. 웃으면 안 돼요. 네. 작은 머리에 긴 눈, 표정까지 타조와 높은 싱크율을 자랑하는 다솜장의 타조춤은? 아니 뭔가 이상한데? 아유 잘하네요. 잘한다. 창시자 효린의 칭찬에 입은 소유의 타조춤까지. 많은 관심과 사람인데? 사랑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정말 과분한 상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광열 씨 아내 전지현 씨를 쏙 빼닮았고요. 제가 딸만 있으면 아들 정말 탐났습니다. 진지한 카리스마 배우 정광열을 정말 무너뜨린 가족 간의 돌직구 유쾌하고 화목합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